안녕하세요. 인천 꿀팁의 꿀팁 가이드 정글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천이 종교 관광 도시인 건 알고 계셨나요? 19세기 서양 종교 유입 관문이었던 인천은 정말 많은 종교 명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인천관광공사가 따로 성지순례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종교가 있어야만 성지순례를 할 수 있냐고요? 그건 아니죠. 역사적인 종교문화시설을 재조명해 선조들의 흔적들을 볼 수 있는 곳이 아주 많다고 하니까요. 오늘은 차분하게 저와 함께 성지순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종교문화유산의 도시 인천. 종교가 있다면 더욱 특별하고 종교가 없어도 역사적으로 뜻깊은 성지순례길. 요즘같이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날씨에 딱 좋은 여행코스로 추천. 걸어서 떠나는 인천의 성지순례. 인천 꿀팁과 함께 떠나보실까요? 이번 인천 성지순례길 스탬프 투어는 인천의 다양한 종교 관광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인천 계양장 일대의 종교, 교육, 역사, 도보관광 코스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탬프 투어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인천 이지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주요 코스를 설명드리면 제 뒤에 보이시는 청일조계지 경계 계단을 포함해서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 답동성당, 해안성당 등 총 8개의 관광지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스탬프 투어의 코스와 이벤트 설명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인천 이지 앱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탬프 투어하는 법 어렵지 않아요. 인천 이지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이대로만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여기 인천 이지 앱을 보면요. 성지순례길 스탬프 투어가 있거든요. 이 8군데 중에 4군데만 방문해도 카페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받을 수 있어요. 성지순례도 하고 할인받아서 음료도 먹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장소인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을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구. 이곳이 바로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 근처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그 종교적인 이런 역사 같은 걸 잘 몰라가지고 내용을 좀 참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선교사들 상륙 지점에 세워진 기념탑 교회인데요. 1883년 인천 개항으로 선교사들의 입국이 가능해지자 1884년 6월 이후에 한국의 예수를 전하기 위해 이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 왔대요. 이렇게. 자, 그 선교사들의 첫 상륙 지점을 기념하기 위해 이 기독교 대한 감리회 중구연회 기념탑 교회를 2013년 6월 24일 이전해서 이곳에 세워진 거죠.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을 보러 가기 전에 잠시 선교사 기념관부터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들어와 보니 시선을 가장 먼저 사로잡은 건 다름 아닌 이 암벽입니다. 기념관 내부 한쪽 벽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암벽 대체 뭘까요? 성지순례를 이렇게 돌다가 이곳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 이제 개항기 초기에 선교사들께서 오실 때 이제 배가 접안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배를 다 타고 오셨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배를 타고 오셔서 상륙한 그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럼 오늘날 뭘로 증명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제 뒤에 이제 이 암벽이 그 당시에 있었던 이제 해망대라고 해서 이렇게 이 위에는 이제 재물 진내 이제 포대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버스 호텔이 들어서 있지만 그 전에는 이제 그런 곳이어서 요 해망대 앞에 이제 접안 시설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배가 한번 이렇게 되게 시작하면 그게 이렇게 변동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1885년 4월 5일 날 오신 아펜셀러 선교사님 부부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곳에 이제 접안을 하셔서 육지에 상륙을 하셨던 선교사들께서 처음 오신 그런 공간이다라고 저희가 이곳을 기념하고 있는 곳이죠. 기념관을 둘러보고 곧장 향한 곳은 오늘의 첫 번째 순례길 코스인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입니다. 실제로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크기가 엄청 컸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인천의 명물 기념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념탑은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곳이 바로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 앞인데요. 실제로 보니까 그냥 인터넷으로 보는 거에 비해서 실제로 이걸 봐야 이 경건함을 더욱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당시는 정말 기댈 것 없는 우리 한국 백성들의 마음에 뭔가 이 선교사들의 나타남으로써 정말 많은 의지가 됐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제가 종교적인 이런 역사를 잘 모르니까 이럴 땐 뭐다? 인천 이지! 이렇게 보시면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 장소 소개. 높이 30m의 이 기념탑은 360여 평의 대지에 지어져 있으며 오른쪽 한국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의 상, 그리고 그 옆에 함께 온 아펜젤러 선교사와 그의 부인상이 서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을 상징하는 세 개의 한 점이 만나 하늘을 향하고 있는 형상인데, 이는 한국교회가 하나로 뭉쳐서 신앙이 하나님께 승화됨을 의미한대요. 탑신 전면의 양쪽 부조물은 부활의 환희에 찬 성도들의 모습으로 부활절 당일에 첫 상륙한 것을 뜻하며 축복받은 한국인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이 탑은 여성 조각가 1호 윤영자 선생님의 작품으로 지금 현재는 맥아더 장군의 조형물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천 명물이랍니다. 이곳에 와서 좋은 기운도 받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좀 좋은 추억을 남겨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이곳에 십자가 모양의 지하판이 있어요. 아무래도 뭐 건강을 생각한 지하판이겠지만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이 십자가 길을 걸으면서 같이 느껴보라는 의미 아닐까요? 저도 한번 걸어볼게요. 그냥 보기에는 좀 쉬워 보이는데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 약간 이렇게 좀 안전한 데로 찾아서. 이게 멀게 느껴진다. 이렇게 첫 번째 성지순례 코스로 한국 기독교의 시작을 함께 해봤는데요. 스탬프 잊지 않아야겠죠? 자, 이거 스탬프가 찍혀 있는데요? 이거는 인천 이지에서 GPS 허락하면 이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이 스태프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스태프 찍으러 가보시죠. 두 번째 만나볼 성지 순례길은 천주교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곳이라는데요. 어디일까요? 두 번째 성지 순례 코스는 첫 선교수녀 도착지 기념비인데요. 보시면 배가 있고 우리 첫 선교수녀 네 분이 계시네요. 1888년 7월 22일 네 명의 샬트르 성 바오로의 수녀들이 제물포항에 도착함으로써 순교의 땅 조선에서 처음으로 수도 활동이 시작되었다.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한 수녀들은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을 가르치고 돌보며 인간적 영적 품위를 높이는 사랑의 여정을 오늘도 계속하고 있다. 우리나라 첫 수녀님들 덕분에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가난하고 질병으로부터 좀 힘들었던 우리들에게 봉사와 사랑을 베품으로써 지금까지 사회복지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항기 시절에 아무래도 이 제물포항에서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인천 정말 종교의 성지가 많네요. 세 번째로 찾아온 순례길은 인천의 제물진도 순교 성지입니다. 그런데 건물 외관이 참 독특합니다. 마치 꽃이 하늘을 향해 피어오르는 듯한 모습이죠. 아름다운 외관에 비해 이곳은 종교적으로 가슴 아픈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인이라면 꼭 한 번쯤 들러서 기도드리고 싶은 장소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대체 어떤 가슴 아픈 역사가 이곳에 있는 걸까요? 이곳은 제물진두 순교성지인데요. 이곳에서 천주교인이 10명이 처형당한 곳이라고 합니다. 1866년 서양 세력을 배척하고자 서양 종교인 천주교를 탄압하고 교인들을 처형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들어보셨을 병인박해 사건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서양 문물이 들어오는 관문이었던 이곳 제물진도에서 천주교 신도 10명을 본보기로 처형했다고 하는데요. 처형당했던 순교자들을 위한 경당으로 초를 봉헌하며 잠시 넋을 기리는 장소라고 합니다. 이곳은 당시 서양 세력을 배척하고자 했던 우리나라의 시대적 천주교의 역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이라면 한 번쯤 찾아오고 싶은 성지 중에 하나랍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성지 순례길 자주 다니세요? 특별히 뭐 찾아서 다니지는 않지만 여행 중에 그 주변에 성지가 있으면 이제 스탬프도 찍을 겸 해서 둘러보고 있습니다. 아, 네. 스탬프도 직접 이렇게. 네. 이렇게 같이 성지 순례길을 뭐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렇게 스탬프를 같이 찍으면서 하는 게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저기 책자가 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00여 군데가 넘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성지가.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면 그 전체를 한번 둘러보면서 돌아가신 순교하신 분들의 그런 어떤 신앙심 이런 것들도 본받고 싶은 마음, 배우고 싶은 마음들을 좀 더 저 신앙심을 기르는데 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네. 쭉 한번 스탬프를 다 전국의 거를 다 한번 찍어서 완성해볼까 이런 목표가 있긴 해요. 네 번째로 찾아온 곳은 제물진두 순교성지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 해안천주교 성당입니다. 이번 성지길 바로 해안성당입니다. 이곳에는 과연 어떤 역사와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함께 가보시죠. 1960년 당시 이곳 차이나타운에는 4천여 명의 중국 화교가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소수의 화교 가톨릭 신자들은 답동 성당을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중국 화교 신자들의 언어 소통과 민족 이질감으로 화교들이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화교들을 위한 성당을 요구하게 되어서 이 해안성당이 지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 현 성당 건물은 초대 신부의 노력으로 1966년 6월 9일에 완공된 건물이고요. 현재 해안성당은 이 지역에서 치명당하신 10분의 순교자들을 기리는 제물진두 순교성지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곳 해안성당은 제물진두 순교성지를 함께 관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성당은 제물진두 순교성지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니 스탬프 투어하실 때 해안성당까지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해안성당은 인천 차이나타운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들을 위한 최초의 성당으로 처음에는 설린성당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중국 교인은 감소하고 한국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 1972년에 해안성당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도심 속에 있는 다른 성당에 비하면 작고 아담한 해안성당. 내부 공간이 아담한 만큼 조용히 기도드리기에 좋은 성당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병인박해라는 아픈 역사를 품은 만큼 천주사교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해안성당. 그래도 성당에 왔으니 조용히 기도 한번 드려봐야겠죠.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제가 성당을 한번 좀 들어가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없던 신앙심이 생길 정도로 저는 뭔가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기분이네요. 무슨 기도 드렸냐고요? 저희 2024년 인천 꿀팁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앞으로 쭉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라고 기도했어요. 1960년도에 지어져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해안성당. 그 당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도 함께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오셔서 사진과 함께 성당도 둘러보고 역사적 의미도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사진들은 해안성당 60주년 기념사진인데요. 6.25 이후에도 보존되어 있는 건물이다 보니 이게 아주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 시대적인 화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마지막 성지 순례길로 찾아온 곳은 다름 아닌 인천의 노들 플랫폼입니다. 인천에 종교적 성지만 있느냐? 아니죠. 바로 면회 성지도 있습니다. 누들복합 문화공간이 국내 최초로 생겼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인지 너무 궁금해요.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들어오자마자 바로 보인 건요. 숫자로 본 누들 세계 기록이에요. 이럴 때 제가 퀴즈를 한번 드릴게요. 전 세계에서 면을 가장 사랑하는 나라는 어디게요? 이거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정답은? 맞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다 똑같이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한국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한국은 1년간 연간 73.7개의 라면을 먹는다고 해요. 딱 그렇게 많이 먹나? 근데 평균적인 내용이니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정말 라면을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숫자로 본 누들 세계 기록을 이렇게 편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아, 이 누들 복합 문화공간 뭔가 벌써부터 설레고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나 이것부터 벌써 재밌어. 더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가시죠. 여러분, 인천이 면의 성지인 것 아셨나요? 국내 최초 누들 복합 문화공간인 누들 플랫폼까지 있을 만큼 면에 대한 각별한 역사가 있는 도시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어떤 공간인가요? 이곳은 인천 중구의 누들로드 중심에서 누들을 테마로 인천 누들의 역사와 이야기를 바탕으로 전시, 교육, 체험이 함께 이루어지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아니 사실은 이 누들, 면이라 하면 전 먹는 것밖에 생각을 못했는데 이 국내 최초 누들 복합 문화 공간이잖아요. 오시는 분들 반응은 어때요? 반응은 일단은 1층부터 들어오시면 되게 우와 하면서 들어오시고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이들, 특히 아이들 같이 오는 부모님들은 이제 2층에 이제 아이들 또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 보니까 되게 좋아하시고 휴게 공간도 있고 해가지고 많이 만족하고 관람하시고 가십니다. 저도 막 벌써부터 설레는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여워. 아니 이거 맨날 갖고 다닐 수 있는 이거 누들 미니어처 이거 뭐야 이거 열쇠고리 너무 귀여워. 아니, 너무 이렇게 조그만데 이렇게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신기해. 특히 아이들이 있는 가족은 함께 오기 더욱 좋은 곳인 누들 플랫폼. 아기자기한 소품도 많으니 구경 한번 하는 것도 좋겠죠? 짜장면 시키신 분? 아, 옛날에 이거 진짜 추억이었는데 말이에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도 있나? 원래 옛날에 그거 있었어요. 짜장면을 시키면 어디든지 간다고. 이것도 약간 옛 추억을 생각하면서
사진을 찍으면 너무 좋겠죠? 짜장면은 안 들어오는데 아쉽다. 아, 이쪽에는 또 이 누들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와, 아니 이거 개항가 누들 먹거리의 탄생, 그리고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누들을 먹었나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뭐 재밌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이 냉면이 거의 인천이 원조래요. 이 인천 계양의 중심지가 계양장, 이 중구 지역인데 그때 인천 냉면이 탄생해서 이 냉면이 인천에서 너무 맛있다고 소문나서 이 인천의 냉면을 서울까지 배달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잠깐만, 그럼 인천 냉면을 서울까지 배달하면 면이 너무 부는데 그래도 그렇게 맛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거의 인천 냉면이 그 배달에, 이 배달에 거의 최초라고 합니다. 배달의 원조도 인천이었다니 놀라운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쫄면 또한 인천에서 탄생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들이 흔히들 아는 쫄면, 그 쫄깃한 쫄면은 사실 쫄면을 만들다가 나온 게 아니라 일반 면을 만들 때 다른 재료들을 생각보다 너무 많이 넣어서 너무 질기게 나와서 사실은 불량이래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먹다 보니까 약간 매력 있게 느껴져서 이 쫄면이 탄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쫄면이라는 이름을 누가 붙였는지도 모른대요. 근데 왜 이렇게 잘 지은 거지? 쫄깃쫄깃한 것이 누가 갖다 붙였을까? 그런데요, 이 쫄면 자체가 인천에 있는 재면수 공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직도 인천 중구에는 그 쫄면을 탄생시킨 제1호의 공장이 남아있습니다. 내가 아는 라면에 다 있어. 어떤 게 제일 맛있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최애 라면도 찾아보시고 그리고 멋지게 다양한 라면들과 사진도 찍어보세요. 짜잔! 아니, 제가 성지 순례길을 따라서 면의 성지까지 하다 보니까 벌써 스탬프가 5개나 됐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8개 중에 4개 이상만 해도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이 나온다! 그래서 저는 뭐 하러 갈 거다? 커피 마시러 갈 거다! 4,500원인데 손짓을래봐. 그건 4,000원에 해드려요. 라떼. 그러면 아이스. 그러면 저는 예. 유자자제 에이드 먹을게요. 네. 좋아요, 좋아. 쿠폰 여기. 보여주세요. 네. 그러면 여기 직원님 이거죠? 네. 이걸 누르면 제가 QR코드를 찍겠습니다. 아, 됐어요. 아, 네. 네, 이게 천연이라 밑에 이 알갱이거리 저기 인공이 안 들어가서 다 드시라고 빨대가 그래서 두꺼운 거예요. 아, 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니, 이렇게 성지 순례를 이렇게 쫙 돌면서 사실 다리가 조금 아프기도 했지만 우리 인천의 이 종교 문화도 배울 수 있고 거기다가 좀 힘들 때쯤에 이렇게 달달한 음료를 무료로 마실 수 있어서 더욱더 좋았습니다. 물론 성지 순례를 하면서 아 이렇게 종교적인 역사도 배울 수 있는 정말 머리에 지식까지 채울 수 있고 그리고 달달함으로 당까지 채울 수 있는 이런 너무 좋은 시간. 여러분도 가을에 이렇게 날씨 선선할 때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완전 추천! 어느새 성큼 다가온 가을. 걷기 좋은 계절인 만큼 인천의 성지 순례길을 걸으며 가을을 만끽해보는 건 어떨까요?